떨게요. 응. 떨게. 어디 나무에 부딪혔는데 쪽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다시 저 건물로 갈 거예요. 7층. 적갓 분수가 뭐라고. 강태길이요. 네. 이쪽에다가 채널명하고 성함 적어주신 다음에 가슴 속에 적어주시면 오. 오. 가져왔는데 펜을 줬어요. 친절하네요. 수첩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공짜 수첩.
크리에이터 된 레오늘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아, 제 연배도 저기 보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유튜브와 함께하는 아카데미 워크숍 유튜브 크리에이터 데이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토요일날 진행을 하고 또 오후 조금 한 2시 정도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막 일어나서 준비해서 아 오늘 하루 시작해야지 할 때쯤부터 이제 아 그죠 아시죠? 그때부터 이제 행사들을 진행을 해서 보통 참석률이 되게 좋은데 오늘은 목요일이고 또 경기도 판교에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12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고 안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늦게 조금씩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맞춰서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세션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하던 행사들과는 달리 혹시 저희 유튜브 엠베서더 행사 와주셨던 분들 손 한번 높게 들어봐 주실까요? 오! 처음이신 분들 그러면 손 높게 거의 한 80%가 처음 오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유튜브에서 이제 앞줄에 이렇게 앉아계시는 엠베서더 분들과 함께 구독자 1,000명 그리고 구독자 50,000명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채널을 최적화하시고 채널을 좀 더 키워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아 그러면 이거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경기도에서도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하게 저희 유튜브 엠베서더 프로그램과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여기가 이제 그 콘텐츠 진흥원 그 사무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담요 쓰실 수 있고 이거 인기 많더라고요. 이거 슬레이트. 우와. 네네네. 크리에이터분들 이거 완전 필요하죠. 그죠? 뭐 영상 찍을 때 얼굴 나오시는 분들 특히.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PPL 하고 있는 이 유튜브 후리스. 춥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추우실까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제일 잘하신 분들한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 이렇게 보통 저희 행사하면 100명 넘게 오세요. 그러면 막 사실 되게 어수선하고 그런데 오늘은 되게 소규모로 저희끼리 오손도손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빡빡해요 오늘 스케줄이. 왜냐면 3시 반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3시 반부터는 해피아워라는 세션이 있어서 네트워킹 하시는 세션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저희가 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면 중간중간에 잠깐 나가셔서 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커피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을 해주실 운학님을 모시고 저희가 유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유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유튜브에서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 1,000명에서부터 1,000명까지는 이제 그래파이트,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이죠. 네. 흑연 단계로 뭐 마땅한 크게 적극적인 지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뭐 재미삼아 채널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냥 재미삼아 또는 뭐 본인이 그냥 필요한 정보들을 스스로 습득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1,000명에서부터 이제 10,000명 잠재적인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에서부터 10만 명 단계를 브론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실버 단계에서 더 넘어가서 뭐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올라 가게 되겠죠. 네. 보통은 이제 죄송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 채널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장소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이제 빨리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셔서 나중에 5만 이상 되면은 또 비즈니스 워크숍 같은 것도 참석하실 수가 있고 10만 이상 되면은 또 10만 이상 연말 파티 이런 것도 또 참석하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여담이지만 저는 유튜브 10만 구독자 파티에서 이제 내년에 저와 결혼하시는 예비 신부님을 만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 가지고 외롭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통의 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네, 뭐 채널도 성장시키시고 좋은 인연도 만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뜰이라고 합니다. 뭐, 게이밍을 주로 하는 그 잠뜰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유튜브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일단 댓글 조정 및 검토 기능은 원래도 있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적절할 수 있는 새로운 댓글이 동영상이나 채널에 게시되기 전에 그 커뮤니티 탭 같은 데 가시면 걸러낼 수 있는 그 필터라고 하죠. 필터 기능에 뭐 욕이라던가 그런 단어들을 미리 넣어 놓으시면은 일부러 그 지우시지 않아도 그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 댓글로 미리 분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뭐 욕 같은 댓글을 안 볼 수 있게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링크 같은 걸로 되게 뭐 홍보를 한다던가 부적절한 사이트 같은 거를 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런 인기 동영상 같은 부분에 자기 채널 홍보 같은 거는 또 괜찮을 수 있는 거.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시고 이제 뭐 1000명 이상이신 분들한테도 곧 오픈이 될 테니까 많이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도 이제 뭐 저희 유튜브 팀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밀리 버라이어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마리아로 출연도 하고 같이 운영도 하고 있는 도구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요, 이제 기능 업데이트 부분인데, 네, 다양하게 좋은 기능들이 좀 많이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종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모든 거를 수신할 건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수신을 할 건지 한 가지 또 소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내 구독자들이 내 알람을 못 받는다 그런다 알람이 안 온다고 그런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개선이 됐는데 그분들은 모르시고 뭐 비정기적으로 받을 거다 뭐 체크가 되어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약간 알람을 계속적으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커뮤니티 탭이라든지 아니면 구독자분들이랑 소통하시면서 내 채널의 종 모양 한번 들어가 보고 거기서 어떻게 알람을 받을지 설정을 해라 라고 한번 더 말씀을 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좀 채널이 커지기 시작하면 나이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 모양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기를 받으면 내 영상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시면 더 효과가 크시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아이디 기능 개선입니다. 컨텐츠 아이디는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다 아신다? 모르시는 분 괜찮아요. 네. 봐봐 다들 눈빛을 다 피해가지고 모르실 것 같았어요. 네. 네, 이제 컨텐츠 아이디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근데 악의적으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기능이긴 합니다. 어쨌든 자기가 창작해서 한 영상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기능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되게 조그맣게 만들고 TV프로 올라오시면 보시죠. 인위적으로 막 뒤에 배경 두고 뒤에 조그맣게 놓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별에 대한 지수들이 다 있어서 어떤 피드백이 많거나 그 다음에 영상 시청 시간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이 재밌고 시청 시간 이탈이 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피드백, 좋아요나 댓글 이런 것들이 영상이
약간 이 영상은 좋은 영상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고리즘 관련한 거는 제가 다음 세션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아시아의 뉴스를 길거리 인터뷰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 아시안 보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해외에서 20년을 넘게 생활을 한 교포 출신이고 한국에 지금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막 여기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갖게 됐는데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돼요. 딱 두 가지를 설명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얻고 싶은 게 뭔지 그 두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손 들고 발표해 주세요. 아 저기 앞에 너무 많이 주세요. 아 두 분 자 네 두 분 중에 한 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해주세요. 저기 뒤에 유튜브 스티커 혹시 그 지은님 네 저희가 유튜브 스티커 하나씩 드릴게요. 발표하신 분들 별건 아니지만 네 일어나서 네,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어떤 생각을 예 저기 그 저는 그 TV 전자수리기 하는데요. 어느 쪽에 있어가지고는 TV 쪽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가 기술 쪽이라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트를 일반으로 까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는 좋은 게 뭐냐면 그걸로 해가지고 저한테 AS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일단 동영상 광고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TV3를 유튜브에서 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한테 광고가 되기 때문에 뉴스 공장처럼 비치질 않습니다. 네, 그런 그 장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도 그 저 카페를 내면서 한 만남쯤에 되는 TV 엔진을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하더라도 뭐 나중에 뭐 본인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싶으신 어떤 목표가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뭐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터뜨린 것 같아요. 이 수리는 가면 갈수록 이 스타트 넘게 되는 회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기 그 군대에서 하자고 같은 거 할 때는 이 강의체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소중해발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튜브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 여러분, 네. 역시 스티커 같은 거를 걸어야지 사람들이 손을 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레글이라고 합니다. 레블은 레드 블루를 줄여서 레블이라고 지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해 주신 내용 답이 전부 다 저는 나를 찾기 위해서예요. 레드 블루 정반대의 색깔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서 나만의 색깔을 찾자 이게 제가 활동명을 지은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영상에 그대로 녹여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콘텐츠로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드리면 거기에 대한 각자의 피드백, 삶의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제 자신을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를 표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당신은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당신은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또 저를 찾고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한 분만. 여기 앞에 해주세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살 난 딸 아이 아빠인데 같이 그 키즈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현재 대기업 회사원으로 다니고 있고요. 근데 퇴근하고 난 뒤에 자꾸 야근하고 애기하고 놀 시간이 없어서 추억이 안 쌓이는 것 같아서 이제 빠듯하게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고요. 매일 새벽 3시, 4시에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일 사이에 하루에 한 600명, 700명씩 구독자가 쭉쭉 늘고 있더라고요. 리원 세상인데요. 저희 딸 이름이 리원이고요. 네, 저는 뭐 리파라고, 리원 아빠라서 리파라고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리파가 뭔지.
그리고 그 영상에서는 제가 막 좀 망가져요. 뭐 가발 쓰고 뭐 막 똥도 싸고 막 엉망진창인데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에서는 한번 딸이 너무 재밌어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망가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는 사실 큰 그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단순히 딸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라고 생각했고 여기 계신 마리아님 그분 책을 읽었어요. 우연히 책을 읽다가 이게 수익 창출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지도 않고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안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이렇게 못생겼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이제 비공개를 해가지고 다 지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어떤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부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유가 됐건 목표가 됐건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유튜브랑 관계돼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 수익, 돈. 요즘은 유튜버가 대세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해야지 돈을 버니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세션도 어떻게 해야지 유튜브를 통해서 뭐 구독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 건가 결국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는 이따가 민지님이나 어떤 저희 엠베서더 분들이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지금 이런데 이렇게 배우는 어떤 방법이나 영상을 어떻게 해야지 뭐 구독자한테 발견해야지 저는 유일하게 그런 걸 다 어기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민지님한테 혼나요.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런데 성장을 잘 하고 있는 케이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유튜브를 성장하는가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왜 유튜브를 하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저는 국제 로펌에서 외국에서 금융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완전히 다 때려치고 이제 유튜브로 뛰었던 케이스 때 저는 유튜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이 제 미션, 제 비전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제 4년 전에 이제 3년 반, 4년 전에 뛰었던 케이스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외국에 살았을 때 정말 수많은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이거는 통계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시작해서 1년을 못 넘기세요. 길어봤자 2년. 정말 뭐 3년 이상 한 분은 손에 꼽는 근데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돈을 못 벌게 돼요. 아 돈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럼 그만둬야죠. 어차피 돈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근데 저는 지금 다 합쳐서 거의 이제 뭐 준비할 시간까지는 5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앞으로 이거를 5년, 10년, 15년 계획이 다 있어서 유튜버로서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어떤 매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는 되게 사람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1년만 가면 이게 지쳐요. 어떤 이유가 없으면 내가 이거 왜 하지? 내가 취미 그래서 대부분 취미로 했던 분들은 계속 악플도 받고 그거에 비해서 옛날 같이 돈 성장도 안 되고 돈 수익도 줄어들고 특히 요즘 이제 광고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유일하게 광고를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케이스.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고 아무런 시설도 필요 없고 스타벅스에서 일할 수 있고 한국처럼 좋은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 진짜 누구나 크리에이터로서 오래만 진짜 한 3년, 4년, 5년만 하면은 어떤 길이 보이고 거기에 노하우가 쌓이는데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진짜 2년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이제 1,000명에서 10,000명이 지금 시작을 하신 단계잖아요. 근데 어느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법칙 같은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그만두세요, 당연히.
여기서. 왜냐면 이제 지치니까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 본인이 이거를 왜 하는지 이유를 좀 그러니까 돈은 돈 빼고 돈 가치를 빼고 내가 이 유튜브를 지금 왜 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냐 그거를 거의 그냥 습관처럼 매일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내가 아, 이 영상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냐 그거를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시고 이제 고민을 하시고 또 이노베이션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제가 장담드리실 건데 돈은 저절로 생기거든요. 지금부터 막 광고 이거 뭐 미드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쓰셔도 그냥 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3년, 4년, 5년 이게 이제 1년이 바뀔수록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5년 동안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셨으면 그리고 그 하는 이유가 돈이 아닌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원동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스티븐이랑 항상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싸워요. 법칙이 중요하지 않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아, 이 세상에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스티븐님이 하시는 말씀도 당연히 진짜 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티븐님은 그렇게 성공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뭐 직장에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지만 저도 제 인생의 비전을 뭔가 세워서 그 빅픽처를 보고 항상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사실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드린 그 액티비티 시트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여러분 네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여기에 그 나의 미래 그려보기라는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님의 비전은 오늘 아까 잘 들으셨잖아요. 나의 비전은 뭘지를 좀 같이 세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5년 후에 내 모습? 아니면 뭐 5년은 좀 짧다라고 생각했을 때 10년 후에 내 채널이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액티비티가 스티븐님이 한번 써주셨었는데 스티븐님은 아시안보스 뉴스에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다 아까 CNN, BBC보다 더 큰 매체가 되는 게 이제 비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5년 후에 나올 수 있다 확신을 하고 계세요. 네, 그죠? 이거 할 수 있죠, 스티븐님? 3년 안 오, 네네네. 여러분 들으셨죠? 3년 안에 안 하면 다 쏘세요. 뭐 말을 하시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만만하시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 비전을 정말 확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사를 써보는 타임을 네, 가져볼게요. 이거 뭐 아예 초등학생들도 하는 유치한 이런 액티비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그림, 이 발판 뭔가 이 경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스티븐님과 함께 뭔가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시면 네 저희가 상품을 드리는데 좀 멋있는 그러한 비전들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사실 돈 쓰셔도 돼요. 돈이 내 목표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근데 그 돈을 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좀 내가 이 영향력을 행사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0분인데 10분 드릴게요. 2시까지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티븐님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치고 네. 액티비티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드릴게요. 네, 돈도 중요해요. 돈 중요하다 그러잖아. 자, 여러분 한 4분 남았습니다. 4분. 얼마나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기사 내용들이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어렵죠? 네, 맞아요. 비전 뭐 쉽게 세우는 건 아니지만 네. 아, 저도 되겠다.
괜히 아직 구독자 수가 굉장히 부끄러운 소라서. 네, 우선은 비전 그 말씀해 주시고 계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금 전 여러분 모르시겠죠? 모르시다시피 저 농업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농업이란 주제로 버라이어티적으로 하고 있고요. 와. 저희 주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 소농민들 찾아가서 홍보 영상만 들어주고 그 농산품들을 저희가 먹어보고 하는 방송이거든요. 저희 큰 비전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기형적인 유통 구조를 저희가 유튜브로서 한번 새로운 공급 모델을 제시해보자는 게 저희 비전 하나고요. 두 번째 비전은 유튜브에서 농업이라는 주제, 새로운 주제로 좀 큰 회사 같은 걸 또 한번 농부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사 제목으로는 농부 크리에이터가 모인 농사 직방 새로운 유통 모델을 제시하다라고 하고 기사 내용은 이제 농업 전문체를 농사 직방으로 시작한 농업 NCM 회사 농사 직방 엔터테인먼트에서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화제다. 농민과 소비자를 이어주고 농가에게 영상으로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고 홍보가 있는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네. 영상 내가 제일 좀 자신 있는 영상 하나 볼까요? 16시 내 모양. 네. 저희 주컨텐츠가 16시 내 모양. 너무 큐티하신 거 아니세요? 종이신가요? 예, 저예요. 저거는 이제 제가 옛날 농기구를 알려주기 위해 네. 내세적으로 찍은. 아, 내세적으로? 농기구 타입을 한번. 내세적. 이거를 볼까요? 내세적인. 예, 내세적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저희 실제로 농업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우! 정리다. 와. 요즘 호미가 한류일풍이라서 처음으로 영자막을 썼습니다. 아, it's donkey good time. 네네네. 농사 짓. 아.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농기구인 호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호미가 인기라고 합니다. 일단 휴지기 방송에다가 참고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오늘은 호미의 많은 기능 중 가장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 농장입니다. 첫 번째. 호미의 가장 뾰족한 부분으로 밭을 갈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쓱쓱쓱두 번째 기능은 호미의 평평한 부분으로 우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말이죠. 쓱 넘길게요. 네. 많이 넘기셔도 돼요. 딱딱한 흙이나 돌 부서지죠. 한국의 호미는 어느새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텃밭을 바꿔드립니다. 호미 유튜브 방송 농사 직방. 와, 네네. 진짜 이거 행사하다 보면 되게 특이하신 분들 되게 많이 뵀는데, 아, 정말.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죠?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세적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로벌적으로. 아, 저기 글로벌적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아, 네네. 아. 뷰티 방송을 참고해서 해서. 아. 많이 느낀 건데, 한국 사람, 뭐 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그 주변 환경에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그게 뭐냐
그러면 뭐 그거는 무슨 뭐 안정된 직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으시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근데 그런 걸 좀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그냥 본인이 어떤 세운 비전대로 그걸 잘 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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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세션? 좋으셨어요? 아유, 뒤에서 볼 때는 별로 사람이 안 많아 보였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사람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는 밤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기계치 같은.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유튜브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채널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영상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유튜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렇게 롤만 몇 개 해도 한 20개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클릭하게 될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익숙한 크리에이터 영상일 때 클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밤비걸 영상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이번 영상 괜찮았었지? 새로운 영상이 떴네? 그럼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흥미롭게 포장을 되게 잘해서 클릭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썸네일 혹은 제목이 되게 관심이 갈 때 그럴 때도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갈 때도 예를 들어 내가 뷰티에 관심이 있을 때 뷰티 컨텐츠가 뜨면 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채널 브랜딩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도 브랜딩이 되고요. 썸네일을 눈에 띄게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브랜딩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컨텐츠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기억시키는, 각인시키는 과정이 모두 브랜딩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똑같잖아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건을 그냥 막 사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떤 뭐 내가 써본 제품이라든지 아니 패키지가 예쁘다든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다든지 나에게 흥미를 끄는 무언가의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채널에 적용시키는 게 브랜딩의 과정인데요. 이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견 가능성을 향상하고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영상 중에서 내 영상을 클릭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딩 요소에는 이렇게 11가지의 브랜딩 요소가 있어요. 뭐 이게 이것들을 모두 지켜라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의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로 흐를 때 어떤 하나의 브랜드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있을 때 채널의 핵심 메시지, 내가 채널에서 더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런 것들이 채널 아이콘, 채널 아트, 채널 설명, 썸네일, 예고편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있을 때 하나의 브랜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도로시 게임즈라고 합니다. 와, 네. 여러분 또 에너지 레벨이 조금 다운되셨는데 네. 한 30분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네. 이제 또 액티비티 하면 노래도 틀어드리고 하니까 네, 조금만 화이팅 하세요. 네,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사투리 걸리는 발표 시간입니다. 자, 내 채널 브랜딩 요소 평가하기 그러니까 앞서서 밤비걸님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그 브랜딩 요소들을 지금 내 채널에서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프린트 나눠드렸어요. 프린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액티비티 2에 네,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또 발표 잘해주시면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알려주시면 되나요? 네, 그러시죠. 내 채널에서 이제 잘 구축되어 있는 점하고 이건 내가 설명을 들었지만 이건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물론 그 아시안보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해도 돼요. 저도 물론 다 지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종이에 보시면요. 지금 화면과 똑같은 이제
그 체크 상자도 있고 그런 써보실 수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요. 네,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발표할 건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 채널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잘 구축되어 있는 거, 난 이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라는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이 중에서 방금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거 있으면 네,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세요? 브랜딩 요소들 중에서 이거 뭐지? 약간 하시는 거 있나요? 카드기는 네.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이 아이콘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아이 아이콘 이렇게 뽕 나와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카드기는 인포 카드. 또 네. 채널 섹션은 어떤 의미입니까? 채널 섹션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네. 채널 마이크 쓰시는 줄 알았어요. 채널 섹션은 그 유튜브 채널 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섹션 나눠져 있잖아요. 뭐 그 제작 목록별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인기 동영상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놓은 그런 채널들 나눠놨냐 안 나눠놨냐 재생 목록끼리 묶어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생 목록끼리 묶어둔 거에서 화면에 뽑으면 네, 내 채널 화면에 딱 들어가자마자 파트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채널 섹션이고 재생 목록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섹션을 나눠놓은 거. 네, 줄이 있게. 네. 네. 그리고 뭐 재생 목록 뭔지 다들 아실 거고 재생 목록은 요걸 이게 재생 목록이라 하죠. 또 다 아시나요, 여러분? 채널 트레일러, 채널 예고편. 아까 이제 네. 채널 예고편. 내 채널이 뭘 하는지를 알리는 동영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아래 내용 뭐 객관적으로 솔직히 판단하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내 채널인데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올라오셔서 이제 발표해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딩을. 그리고 뒷장도 있죠, 도로시님. 네네, 뒷장도 있습니다. 자, 뒷장은요 세 가지로 나는 이걸 왜 하고 있지에 대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단어로서 뭐 저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게임도 있겠고 아니면 뭐 내 채널은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뭐 내 채널은 귀여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또 브랜딩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내 채널이 나아가는 방향을 한 문단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배우고 만들게 된 거거든요. 세상에 모두 다양한 게임을 도로시와 함께 하세요라는 건 사실 제가 게임 크리에이터인데 한 게임이 굉장히 빨리 질리고 좀 다양한 모든 게임들을 다 해요. 뭐 플스도 할 수 있고 액박도 할 수 있고 PC도 하고 고전 게임도 심지어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게임을 다 저와 함께 공유했으면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문단으로 내 채널은 이런 거예요 하고 왜냐면 너무 글이 길면 저희도 인터넷 보다 보면 빨리 넘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표현을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브랜딩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저희가 3시까지 네, 드릴게요. 빠르게 브랜딩을 생각해보셨고 구독자 1000명 넘으시면 이거 다 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 잘하고 계세요? 네, 그냥 대충 썼어요. 그 혹시 라이프 스타일이세요? 네, 그냥 일상. 일상이 가장 힘든 점에서 또 가장 팬이 많아지면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게 되잖아요. 내가 유명해지면. 네, 제가 하는 것들을 다 올리거든요. 네. 이제 이런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그런 브랜딩 이런 것들. 일상이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나의 모든 일상을 올리고 계시다 했으면 주체는 나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주체. 그러면은 나에 대한 것들로 채우시면 되죠. 나라는 사람을 보러 와. 다 내 일상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내가 한 번도 내가 빠진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 얼굴. 그죠? 네네, 그렇죠. 네.
때 채널 상태는 어떠한가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는 패러글이라고 적었거든요. 어 진짜요? 네 지금 제일 고민인 게 저는 지금 랩 그러니까 음악, 리뷰, ASMR도 하고 있고 브이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콘텐츠가 되게 다양한데 이게 랩을이 하는 랩, 랩을이 하는 리뷰, 랩을이 하는 ASMR 이게 아니라 그냥 랩을이 하는 랩, 리뷰, ASMR 이거예요. 콘텐츠에 집중이 돼 있어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뷰를 할 거면 좀 제대로 리뷰를 하고 ASMR을 할 때는 제대로 ASMR을 하자 생각을 해서 정말 전문적인 리뷰 채널처럼 리뷰를 하고 ASMR 채널처럼 ASMR을 했더니 구독자가 다 따로 모였어요. 사실 레블님 제가 또 이제 뭔가 유튜브 매니저로서 궁금한 건 네. 하고 싶은 게 제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스스로 많이 던져봤는데 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 그럼 제일 잘 되는 건 뭐예요? 잘 되는 건 리뷰가 제일 잘 되고 있어요. 리뷰는 최근에 삼성에서도 연락이 와서 네. 사이트에 올라갔었고 네. 네. 우선은 제가 그냥 뭐 약간 뭐 피드백 세션처럼 진단을 조금 내려주다가 네.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시는 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독자들이 따로 모이고 이 영상 안 올려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일 잘 되는 거든지 제일 하고 싶은 거에 뭔가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독자라든지 시청 시간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펼쳐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에 키워드 세 개 적어주신 거는 뭐예요? 아 저는 일단은 제 자신, 그러니까 제가 취미생활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 제 자신이 일단 가장 먼저 인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션. 자신, 패션. 네. 하나 더. 하나가 없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한 문단으로 날 표현한다면. 제 채널 한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저는 패션을 좋아한다면 패션과 이제 그 패션이랑 문화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패션과 문화를 함께 알아가면서 멋있어지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일 그래도 자신 있는 영상 하나 봐야지 뭔가 어떠한 거를 하시는지. 자신 있는 영상. 네. 아니면 제 동영상 그게 많이 나온 걸 볼까요? 제 인기 동영상. 컬러, 머리. 아, 요거는 제가. 아, 별로예요? 염색하는 게. 그러면은. 아, 아니요, 그리고. 아, 저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사실 딱히 뭐 자신 있다? 이런 영상. 그러면 제일 인기 많았던 걸 볼게요. 네, 우선은. 하나, 컬러. 필수막전. 그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거 되게 죄송합니다. 민망하시죠? 네네네. 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이런 거 잘하셨네요. 네. 아 네네네. 우선 뭐 어떠세요 도로시님은 첫 인상이 첫 느낌이 채널에? 되게 감각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영상에서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아쉬운? 성질이 좀. 네. 그리고 좀 더 준홍님이 뭔가 더 캐릭터 되게 하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은데 뭔가 더 네 준홍님이란 사람을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네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님. 혹시 갖고 가고 싶은 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도움 되셨어요? 내 브랜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도로시님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 채널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알고리즘이 뭐지? 막 알고리즘이 도대체 뭐길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알고리즘 뭔지. 왜냐하면 이게
저희 그 구글이랑 회사가 컴퓨터 회사고 인공지능을 엄청나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에서 뭔가 내가 받았던 그러한 시그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뭐 정보 데이터들을 모아서 자기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인데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보는 형식은 이게 뭐 아까 사실 말씀드렸던 게 뭐 채널명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하냐, 채널 뭐 설명, 메타데이터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넣느냐 이런 것들도 알고리즘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넣으시면 좀 더 뭐 동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거짓은 아니고 다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가 좀 오늘 이제 특별하게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은 알고리즘이란 단어보다는 시청자층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은 시청자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청자들이 뭘 원하고 시청자들이 뭘 검색하고 시청자들이 뭘 보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 그리고 검색 결과 알고리즘이 그 생성되는 그러한 것들의 목표는 왜 알고리즘이 중요하냐? 시청자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튜브의 목표잖아요. 유튜브에서 제일 뭐 상단에 뜨는 게 검색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면 사실 그건 유튜브가 지향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유튜브의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시청자들이 참여도와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개선을 계속하고 시그널을 계속 받고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및 검색 결과의 목표는 시청자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게 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시청자들 유튜브의 경험이 어떤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바꾸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뭐 엔지니어들, 뭐 기술자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기술자들이 뭐 이렇게 컴퓨터 띡띡띡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 피드백 이거 어떻게 읽죠? 이거 읽으실 수 있는 800원인가요? 네, 800원 비트 이상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그널들이 한 번에 유튜브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파고가, 알파고씨가 막 계산을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서 하고 그러한 피드백들을 받아서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알고리즘을 형성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청자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청자층이 보내주는 알고리즘 시그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 알파고가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시청한 동영상 시청하지 않은 동영상, 시청 시간, 시청 위치, 시청 시기, 좋아요, 싫어요, 공유, 관심 없음 피드백, 뭐 들어갔다가 나가면 이게 피드백으로 별로 이거 영상에 관심 있는 영상 아닌가 보다, 뭐 이런 것들. 시청 전후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시청 전후 설문조사를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돌리고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외 다수,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아까 뭐 800, 800억? 뭐였죠? 800만, 네. 800억, 네. 제 숫자에 좀 약해서. 아무튼 800억 비트를 받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항목들이 이렇게 좀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알파고가 똑똑하냐면, 내가 실버 플레이 버튼이라는 뭐, 이 10만 넘으면 주는 이 은색, 이거 뭐죠? 실버 버튼. 이거를 제목에 넣어놨는데, 영상에 뭐 이것만 몇 초 들어가지도 않고 막 딴 얘기 하고 있으면 알파고가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얘는 지금 썸네일과 뭐 제목에 연관되지 않은 걸로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할 정도로 똑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데이터들도 알파고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시청자층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항목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약간 좀 선정적이거나 충격적인 되게 자극적으로 만드시는 분들 사실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시그널을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러한 좀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들 궁금하게는 만들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광고주들이나 뭐 시청자들이나 뭐 이 유튜브를 즐기려고 들어온 아이들이나 봤을 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컨텐츠들을 좀 지양하기 시작했고 컴퓨터가 잡아내고 그 시그널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요성, 가치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가치를 또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제가 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신 거 한 3개 정도만 받을게요. 이거 관련해서, 검색 결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하실 때 네. 아, 목소리 크셔가지고 네. 마이크 필요 없어요. 네네네. 궁금했던 게 네. 저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제 이제 채널 그 명이랑 명을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적고 그래서 이제 게임 쪽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제목이라든가 이런 걸 뒤에 적었는데 오히려 이걸 반대로 하는 게 노출도가 높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노출도가 높은 것보다도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분들의 트렌드. 요즘은 그 채널 명이라든지 제 채널을 대표할 수 있는 그거를 네. 오히려 뒤쪽에 붙이는 게 제가 왜 그거를 추천드리냐면 사실 그 모바일 같은 걸로 보면 제목 얼마만큼 길게 해도 다 잘려요. 앞에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재호님? 재호님의 채널명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보다 재호님이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앞쪽으로 빼고 약간 내 브랜딩 이름이라든지 사람들이 지금 검색을 막 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뒤쪽으로 빼라. 왜냐면 어차피 모바일로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85%, 87%가 모바일로 유튜브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예, 거기에서 보일 때 앞에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를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꼭 정답이고 그래야지 노출이 잘 된다 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얘기한 것도 뭐 그런 거 하나 지킨다고 네네 노출 빈도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적으로 크게 유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크게 유리하진 않지만 모바일 버전에서 노출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짧게 펼치기 네, 그게 전략인 거예요. 이게. 그 부분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네, 거. 네, 유리할 수도 있고 그 시그널을 좋은 시그널을 보낸다. 왜냐하면 네. 시청자가 그 컨텐츠 앞에 키워드를 보고 재호님의 컨텐츠를 눌러서 이거를 잘 시청을 하고 이 키워드랑 이 영상이랑 뭔가 잘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오래 시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알고리즘에 좋은 시그널을 보낸다 이런 얘기죠. 감사합니다. 어렵나요? 괜찮죠? 네네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뒤쪽에. 아 궁금한게요. 네. 검색 알고리즘에서 그 영상의 화면이나 음성 그리고 저희 댓글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것도 혹시 알고리즘에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같아요. 다 시그널에 포함됩니다. 모든 게. 시청자들이 내 영상을 보고 하는 모든 액션들, 행동들이 다 네. 댓글의 키워드도 다 검색이 되고 네, 댓글에 뭐 정말 욕이 막 난무하고 이거 이 컨텐츠 쓰레기야 막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사실 컴퓨터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인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또한 이제 이 채널 안에서의 그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파장도 읽고 영상의 픽셀도 읽어서 그 안에 뭐 어떤 화면이 나오나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그렇대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뭐 초등학생 수준에 있는 거라면 이게 점점 진화를 한다고는 듣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 이 알파고 친구가 몇 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그널도 계속 받다 보면은 계속 좀 진화를 해서 뭐 픽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더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세션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네, JK님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좀 재밌는 세션이에요. JK님 여기 나와주세요. 네. 마지막 세션이에요. 정말. 우와.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제 좀 끝내가는 세션으로 JK님이 약간 어떤 거 말씀해 주시죠? 나오세요. 네네. 아 저도 사실 지금 기다리다가 좀 졸았는데 아, 마지막에 제가 나타나서
잠이 다들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먼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잠이 좀 부족해서 제가 먼저 깨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또 기능적인 얘기들, 뭐 좀 직관 얘기들을 해서 JK님의 뭔가 이제 유튜브에 대한 경험 그런 것들을 짧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저희 해피아워 세션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션 틀어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리안 브루스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강재창 혹은 J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욜로예요. 굉장히 제가 욜로를 되게 좋아하는 단어로 뽑았는데 작년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썼었던 단어가 욜로거든요. 너무 욜로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골로 갈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골로 갔었던 사연과 제가 어떻게 하면 욜로를 할 수 있으면서 유튜브를 재밌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욜로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욜로가 뭐냐면은 You only live once라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저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조금 더 즐기자라는 취지로 이런 토크를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은 두 개고 구독자는 약 한 38만 명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출연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보이즈 빌리지라는 채널인데 제가 편집을 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출연이나 기획만 하고 있고 이것도 한 구독자가 한 43만, 4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또다시 이 채널 이제 브루네 이제 채널인데 예전에 잠깐 이제 야심차게 운영했다가 구독자 한 2만 찍고 바로 접었거든요. 혹시 사시고 싶은 집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제 싸게 어제 두 분이 손 드셨는데 자 30만원 자 40만원 없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 약 3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었던 컨텐츠들이 이런 컨텐츠였었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누가 유튜브를 봤나요? 3년 전에 구글 계정 쓰시는 분들도 없었고 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판도라TV나 이런 데로 컨텐츠를 시청하셨을 텐데 저는 그때 3년 전에 아무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당연히 아무도 시청을 안 하고 그때 평균 조회수가 100에서 300이었어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근데 신기한 거는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컨텐츠를 제가 다시 올렸는데 평균 조회수가 100에서 300이었던 게 지금 30만, 130만, 70만, 80만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일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게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트렌드를 따라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드냐에 따라서 컨텐츠가 얼만큼 더 바이럴 되고 붐이 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 유튜브 채널을 본업으로 삼아야 되나 혹은 이제 취미로 가져가야 되냐에 있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전에는 호주에 있는 다윈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얼마 전 런닝맨에서 그 악어 체험했었던 거 있죠. 거기가 제가 살았던 동네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 그 동네 갔는데 한국 사람 저 최초였어요. 고등학교에 한국 사람도 없었고 중학교도 제가 한국인 최초, 고등학교 최초, 대학교도 첫 번째 한국인. 그렇게 조그만 동네를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TV가 케이블 TV도 없고 인터넷 잘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사람들 즐기면서 하는 게 유튜브이었어요. 2008년도부터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내가 직업을 가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2010년부터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2015년에 제가 이제 직업을 때려치고 심지어 호주의 영주권도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짜고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당연히 편집을 할 줄 몰랐고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는데 돈은 있으니까 용산 가서 40만원짜리 아무 캠코더 남들 20만원 주고 산 건 전 덤탱이로 40만원 주고 사서 용산 형님도 되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40만원에 카메라를 사서 바로 한강으로 가서 찍은 첫 컨텐츠가 이제 뱀 몰카. 제 그때 꿈이 인터넷계 이경규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몰래카메라 생각하면 연예인분들이나 유명인사들 속이는 데 바쁘잖아요. 3년 전에 저는 내가 일반인을 속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사람들의 리액션은 연예인분들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시도를 했었는데 주위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막 재밌을 것 같다. 이 컨텐츠 분명히 성공한다 하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초상권. 초상권이라는 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찍어갖고 저 이런 컨텐츠 만듭니다. 어디 올라가요? 어디 PD세요? 그러면 저 유튜브 채널 하는데요? 무슨 튜브야? 지금 뭐 수영장 튜브 얘기하시는 줄 알고 어머니들은 그래서 그런 튜브 아니다. 진짜요? 네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컨텐츠가 바이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유튜버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나름 이제 많은 걸 포기하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런 시선, 따가운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그만둔 시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이었는데 제가 구독자를 10만을 딱 찍는 순간 유튜브를 그만뒀어요. 웃기잖아요. 구독자를 10만을 찍으면은 조금 더 계속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유튜브를 10만을 딱 찍어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욜로라는 타이틀을 건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제가 처음 6개월은 정말 취미처럼 했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요. 편집하는 걸 하나하나 배워갈 때 그리고 또 내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할 수 없고 조회수도 당연히 예측할 수 없었을 때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구독자가 조금 더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댓글이 달리는 순간 제가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이제 구독자 5만 정도 찍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본업이 되겠다 하고 그때 했었던 과외 알바나 뭐 영업 알바를 다 그만두고 유튜브에만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주일에 컨텐츠를 많이 올릴 땐 18개를 올렸어요. 둘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근무 제도를 만들어서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아침 10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컴퓨터를 틀어서 일을 했고 무조건 그날 막차 타고 집에 가는 게 저희의 목표였어요. 약 1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지금도 약간 얼굴이 생기니까 MSG가 생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화학 조미료를 먹으면서 1년을 버티고 버텨서 구독자 10만을 딱 찍었어요. 근데 딱 그때 힘이 빠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구독자를 1만을 찍었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비디오 빌리지인데 비디오 빌리지에서 제가 최초로 이제 구독자 1만을 찍었어요. 구독자 1만을 찍었다고 비디오 빌리지에서 저한테 케이크를 가져다 주면서 축하를 해줬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지 모르겠지만 서비는 못 말려 채널 아시나요? 지금 100만 구독자 찍은 그 친구가 그때 구독자가 8천이었거든요. 그리고 허팝님도 구독자가 저랑 비슷했었는데 제가 10만을 찍는 시기가 딱 오자마자 다른 분들은 30만, 40만, 50만을 찍으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일주일에 영상을 3개 올렸고 전 일주일에 영상을 18개 혹은 제일 적으면 12개 올렸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앞만 보고 간 것 같아요.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구독자들을 끌 수 있는 컨텐츠 혹은 조회수만 올릴 수 있는 컨텐츠에만 너무 연연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과감하게 컨텐츠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 그만둔 채널에 제가 1년 동안 만든 컨텐츠가 제 기억으로는 680개 정도 된 1년도 안 되는데 680개 정도 만든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채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600개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놔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널이 지금 벌써 구독자가 18만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월 20-30만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연금 복권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랜만에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크게 느꼈었던 게 뭐냐면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선택했었던 거는 직업이라는 개념을 이 유튜브 만드는 걸 선택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업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1인 창작자가 되면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내가 감독인 줄 알아요. 내가 PD인 줄 알아요. 그 순간 많은 걸 놓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컨텐츠는 그냥 자기만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본업으로 삼을 거라면은 조금 더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 제가 공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아무도 몰랐을 때 컨텐츠 올렸을 때 조회수가 100에서 300이라 했잖아요. 유튜브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때 제 컨텐츠의 조회수는 30만에서 많게는 130만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는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이버에 들어와서 인기 급상승어를 매일 봐요. 그리고 매일같이 멜론 지니에 들어와서 어떤 음악이 유행인지를 매일 보고
또 어떤 곳이죠? 자, 아무튼 네. 그런 좀 트렌드를 좀 반영하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아, 오늘 자다 일어나셔서 약간 네. 좀 아니요, 근데 좋은 말씀을 되게 네.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순서가 네. 그죠? 근데 저번에 이거 해주셨을 때 제가 네. 좋았던 포인트는 네. 어떤 말이죠? 네, 제가 이렇게 잘 설명시켜드리면 네. 내가 재미있게 해야지. 아, 그렇지. 네네네네네. 아. 아니, 근데 오늘 세션도 굉장히 의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좀 갖고 가셨으면 했던 것들이 한, 뭐죠? 두 개만 뽑아주신다면? 트렌드에 민감해져라. 트렌드에 민감해져라. 그리고 나처럼 되죠. 네, 아니, 사실 재밌게 해주시려고 제이키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제이키님이 저한테 이제 딱 그때 그만두셨을 때 1년 전에 네.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 오피스에서 밥을 먹으면서 지금 요런 고민이 있는데 구독자가 10만에서 올라가지 않, 기억나세요? 네, 가죽 자켓 입고 오셔가지고 네, 저 아 네네 이 조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민이 너무 많이 된다. 나 영상 일주일에 18개월 만드는데 왜 서빈은 이렇게 올라가고 허팝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아, 왜 안 올라가? 나 진짜 힘들어 죽겠다. 다크서클 내려온 거 보이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돈 식구 스타일이에요. 영상 보여줘 말하죠. 그래서 봤어요. 그 앞에서 밥 먹으면서 도할 뻔했어.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키님이 굉장히 재밌고 활기차신 분인데 영상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신가 딱 봐도 그냥 막 기계적으로 막 안녕하세요 JKTV 말해서 오늘은 이거를 뭐 해볼 텐데요. 아니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는데 보는 사람이 어떻게 재밌길 바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막 딱 띵 이렇게 되셨나 봐요. 그러시면서 나 저한테 진짜 재미가 없다고 요즘에 자기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재밌어서 막 밖에 나가서 그죠? 그 얘기를 했던 기억나요? 맞아요. 네네.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좀 JK님이랑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구독자 모으시는 거 중요하실 테고 수익 많이 얻으시는 거 중요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재밌게 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 재밌지 않아요. 아까 시청자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이 크리에이터가 재밌게 방송을 하지 않는데 재밌게 볼 의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오늘 좀 한 비전을 세우고 브랜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재밌게 하는 것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영상을 만드셨을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영상 많이 만드시면 시청자들도 행복하게 보실 테고 그러면 또 아까 좋은 시그널들을 많이 유튜브 쪽에 보내서 영상 그대로 채널들이 쭉쭉쭉쭉 성장을 하실 테니까 예, 너무 요즘에 뭐 잘 안 된다 뭐 돈이 안 들어온다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몇 년 후에는 저희 엠베서더 분들로 이제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제이키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사실 아래에 이제 음료수랑 뭐 스낵이랑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오늘 Q&A 세션이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엠베서더 분들이랑 저한테 질문 있으신 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면 재밌는 것들 저희가 뽑아서 할 테니까 내려가시면서 그거 하시면 되고 경품 추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있고요. 네. 저는 피곤해서 쉬고 있습니다. 체력이 딸려서 그래도 재밌네요. 네, 정말 쉬어요, 너무 쉬어요. 네, 에이지님.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건물들이 으리으리하네요. 휘황찬란하네요 여기.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고 저보다 의외로 나이 많으신 분도 오셨고 네, 가장 아쉬웠던 건 분명히 경품 추첨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경품 추첨을 하지 않았어요. 전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서울 쪽으로 왔는데 아무튼 다른 세상 같습니다. 좀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으리으리한 데서 일해보는 게 좀 뭔가 로망이었는데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머리도 예전보다 잘 안 따라주고 그래서 여기를 온 이유도 예전에 그런 로망에 대한 아쉬움? 내가 해보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좀 향수 같은 걸 느껴서 와봤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 유튜버로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여기 구경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젊으신 분들을 보고 열심히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어설프지만 좀 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겠죠? 아무튼 저는 제 일상을 꾸준히 계속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춥네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집으로 고고 행복한 우리 집으로 고고 엄마와 형이 있는 백호가 있는 우리 집으로 고고 무릎 앞에 앞에 대도 무릎 앞에 앞에 대도
전주요? 예, 전주요. 아, 전주? 예, 예. 전주 6시 40분 차입니다. 지금 몇 분이죠? 26분이네요. 한 장만. 두 장이요? 한 장. 한 장. 두 장이요? 전주 가시면 갑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전주 우동 6시 40분 차 5번호 저기 전주가 있네요. 15번 좌석입니다. 엠마가 안전하게 있습니다. 잘 있었어? 외로웠지? 바람도 빵빵하게 잘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고생했다 태기라. 타고 갔었어, 예. 늦을까봐 혹시. 자전거가 빠르거든. 자전거가? 응. 택시보다? 이제 차가 안 밀림 안 오거나 그러면은 뭐 내가 끌게. 뭐? 내가 끌게. 저 집에 왔어요. 개고생하고 왔어요. 피자 먹게. 개고생하고 왔어? 응. 아이, 이제. 할 일 아니야? 이제, 못 따라다니고 힘들어서. 어, 어디로 댕겨? 어? 어디 댕겨? 아니, 그냥 거기서만 있었는데. 거기서만 뭐 연설을 들어? 응, 그냥 피곤하더라고. 그러지, 한파에 앉아서 몇 시간이요? 에휴. 나는, 생각에, 응. 몇 시간이 알았어. 점심때지 아니야, 몇 시간이. 응. 그래서, 아, 도시락. 하나씩 다 나눠주고 거기서 밥 먹었다. 세금자가 도시락 하나. 점심은 안 주고 어. 늦게까지 한 게 어. 간식 주더라고 간식. 어. 나중에 빵 같은 거 간식 주더라고. 네? 응. 피자 먹기 피자. 나는 도시락 주는 줄 알았어. 도시락 안 줬어. 점심 때라 그때가 점심 때지 아니야. 응. 뭐 간식 안 먹었죠? 안 먹었어. 여기서 털고 자라. 뭘 털어? 내 불 끄고. 그리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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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얼굴이 잘렸다. 응? 형 얼굴이랑 엄마 얼굴이 잘렸어. 그래서?
네가 끌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 사진이 안 가. 사진만가. 아이고, 기분. 많이 왔어, 사람? 사람 많이 왔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응. 나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도 있긴 있던가? 있어? 잘 먹겠습니다. 응, 벌 뺐대? 아니. 안 흔들려. 그 빼야, 그, 내일 빼, 내일 그 뭐냐. 해야. 틀려야지. 아이고. 이거 싸갖고 나도 조졌구만. 아이고, 나쁘다. 물주간이 더 먹는데. 그냥 우리 심심해서. 잘 먹네. 정말에 이거 찍어 먹어. 저도 가져야 되겠다. 쏘자. 과자 쏘자. 이거 가자. 정웅도 나오고 그래. 정웅이? 응. 형님 산지야. 조금씩 먹어. 오빠님, 형님 오늘 천장 다 뜯냐? 그 많은 사람 거기서 다 밥 다 사 먹었다? 미리 뭐 점심을 먹고 왔겠지 다들. 12시 반에 시작했은 게. 12시 반? 나 12시 20분에 가는 데 오늘.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랜만에 사람 대우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 내가 간다? 너 둘이 보고 나 어디 가자. 커플 혼자 돼버려 혼자. 손도 안 쥐고. 이거 떡볶이랑 향화볶음은 전파 안 먹었는데 그게? 거기 좀 간식 먹었어. 뭐가? 우리 좀 심심해서 이거 사왔잖아. 여기다가 휴게소 쉬냐? 응. 갈 때도 한번 쉬고 올 때도 한번 쉬고. 우리 태기가 몇 달 먹어서 누구 따라서 강주 갔었지? 모르는 사람 따라서 갔잖아.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꼬맹이. 또 미라는 집에 온다고 차 탄 것이 대구 가는 것을 타고. 미라는 나중에 그랬잖아. 응, 그때 나 안 들어왔으면 나는 어딘가 이제 집 못 찾아와? 못 찾아오지. 전주만 안 터지면 찾아오지 뭐. 전주다만 들다달라고. 그럴 때는 내가 방법 알려줄게. 엄마도 마찬가지야. 요즘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뭐 가까운 데 파출소 찾아. 그럼 그 사람들 다 알아서 해결해줘. 그럴 땐 알아가니 그때. 난 어렸을 때 어떤 애가 나를 꼬셨어. 돈 많은. 지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피부과 갔다가 너 버스 타고 뭐 집에 가라 해가지고 가기 전에 코아백화점 하면 뭐 우주선 같은 거 태우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 거기를 태워줬어 아빠가. 그리고 아빠는 갔어 타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걔가 야 나랑 놀자 해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돈을 훔쳐갖고 나왔나 봐. 많이 그 당시 돈만으로 막 10만원인가 훔쳐갖고 나왔어. 내가 어렸을 때니까. 너 그때 학교 다닐 때냐 안 다닐 때냐? 초등학생 때일 거래 아마. 그거 걔가 막 장난감도 사고 나는 이제 막 장난감 같은 거 사고 근데 막 신기하잖아. 그 막 걔가 돈가스도 사줬어 그 당시에. 코아백화점에서 돈가스를 사줬어 나한테. 가지고 막 뭐 사주고 보니까 신기하잖아 하고 따라다녔지 하고 고속버스 타고 광주까지 갔어. 걔가 나보다 한 살인가 많았거든? 걔를 타고 광주까지 갔는데 광주 그 연무원 이런 아저씨들 있잖아. 이상하게 우리를 이상하게 꼬맹이 두 명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갖고 얘네들 뭐냐고 해갖고 잡혀갖고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내가 말해줬나? 몰라. 그리고 집으로 전화가 왔어. 그리고 아빠가 아빠인가 엄마인가가 나 데려왔지. 아버지가 아빠가 나 데려왔었어 광주까지. 아니지 광주까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차 태워서 몇 시 차 태워서 보낸다고
터미널로 나오라고 거기서 경찰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터미널 가서 너 데려왔어. 아니 누가 다 들었지? 아니요. 거기서 태워서 보냈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터미널에서 데리고 왔어도. 그래? 이제 그 경찰하고 딱 약속하고는 몇 시 차를 보낸다고. 그때 안 들켰으면 우리 엄마 미아 됐을 거야. 미아뿐만 아니라 또 어디 뭐냐. 와, 와. 섬 같은데. 끌려가서 불이 어.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 빨리 가. 빨리 갔을 거야. 응, 빨리 가지. 서울에서 소매치기 하고 있더니. 근데 무달게 있다 너 그때. 우리 태길이는 생전 돈도 안 써준다. 맞아. 다가 그냥 돈을 써준 게 그냥. 근데 그런 게 뭔지 알아? 그때 콰백화점에서 돈값을 처음 먹었어. 처음 먹었으니까 그 뭔가 소스 맛이 좀 들잖아. 먹고 화장실 가서 또 했어. 네. 처음 먹는 거라? 응. 여기가 하나 남았다. 경험 다 썼어, 경험.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제목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야. 감방 생활하면 되게 주인공이 뭐 딱 특히 없나 봐요? 그냥 다 주인공인가 봐요? 감방인들이? 제일 웃겨. 저거 계란찜 도토는 방법이죠. 어떻게 저를 골라보냐? 아니, 그만 먹어. 나는 그만 먹어. 나는 그만 먹어. 이거 내 덕이야. 오히려 이거 하나 안 하면 또 던지면 되는 거야. 미역국 잘 먹었어? 네가 냉겨놨어. 일단 잘 먹었어? 괜찮아? 응. 낮에도 먹고. 낮에까지 먹었어? 낮에도 먹고 저녁에도 저녁까지 먹었어? 지금도 남아있을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먹을? 엄마 깨끗하게 뜯어 먹은 게. 일부러? 많이 못 먹은 게. 나도 성화보고 조금 뜯어 달랐더니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뜯어. 나 이거 좋아라. 그래? 밥이고. 내일 아침에 먹어. 난 안 먹으면. 나 이거 좋아라. 그래서 그냥 성화보고. 근데 우리 오이꽃이 까먹고 안 먹었어. 뭔가랑 뭐 얘기를 우리 오이꽃이 먹으라는데 근데 말했어. 이제 그래도 생각도 안 했어. 냉장고에 오이꽃이가 딱 있는 게 아까도 썩는 거 나는 게 그런 거. 내가 이렇게 챙겨주지. 엄마가 그래 신 만난 거 하나 해놨어. 뭐? 몰라 성화보고 물어봐. 엄마가 뭐 해놨어? 아티밀란가 성화가? 오이영채 아니? 그건 내가 했고. 응? 나 또 성화 생채! 진짜! 뭐 엄마랑 나랑 비벼먹어 안 매워! 그래? 그것도 비벼먹어 진짜 맛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저번에 나 두 번이나 먹었어? 고춧가루 갈은 거 그때 고춧가루 묻히고 조금만 더 비벼먹어. 냉이 비벼먹어. 진짜 맛있어. 다 했지? 생채 그 밑에 이렇게 작은 놈 있어. 참말로 많아. 기름 좀 먹어. 그거 뚜껑 새파란 거 있을걸? 뚜까는 거? 진짜 맛있어. 그거 저거 또 한 통. 아, 대체 안 힘들었어? 팔. 아이고,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 했어. 썰으랑 그냥 도저히 칼이, 손이 떨려서 못 썰어. 그래서 색깔로 있어. 잘했어. 응. 도저히 못 썰어. 손이 떨려서. 거기다 기름 한 방울 쳐갖고 와. 그래갖고 비벼먹어 봐. 참말로 맛나. 그래도 밥을 조금 먹고 싶었는데. 아무만 비벼먹어 봐. 맛나 참말로. 아이고 또 먹어야겠다. 생채 바위 넣어서 비벼먹어. 삼사만 있어 엄마가. 진짜? 전혀 남자. 삼사만 많이 넣었대? 그거 허근 엄마가 눈물바람 있어. 왜?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게 생겼으니 우리 엄마 이제 쇼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말고. 세상 그 무술 죽게 썰라게 세상에서 무술 보서 손이 떨려서 눈물바람 있어? 응. 그래서 해놓고는 눈물바람에서 이제 내가 됐어? 다 살았는가 보다. 응, 암자. 응. 됐어? 응. 고생했으니 그동안 내가 할게. 쉬어. 그래도 그냥 엄마가 좀 복잡한데 그냥 막에 받아놔. 너 먼저 먹어. 다 먹었지? 그리고 그 마늘 단지랑 고춧가루 단지랑 좀 살짝 따둬놔. 세상에 열을 내도 못 열고 그냥.
빈도수 대회에서 한창 노래자랑이. 한마리 만나 그러는 거. 하나는 안 짜네. 안 짜. 저도 이번 주 한국지 때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짜게 하는 것은 귀신 같으냐고 우리 태기맨 이러고 그래 뭐. 버무리 갖고 먹으면 안 짜더라. 누구는 세기, 누구는 대기 앞에 탄지 딱 그리고 있고. 생채를 더 넣어. 맞나? 많이 넣어서. 많이 넣어서 먹는 게 더 맛있다, 어, 진짜. 많이 넣어. 많이 넣으면 더 맛나. 뭐라 그래? 밥은 조금이고 생채 반이에요. 그렇게 엄마랑 나랑 같이 비벼 먹으니까. 박구인이야. 진짜 박구인. 응. 기지. 얘들 쟤네들은 얘기도 얘들 쳐다봐 봐. 아니 카드 교도소 이거니까. 어. 기어. 박구인 맞아. 기어. 나 장사. 해결이 없을 때 버섯 한 가지가 희한했는지 연구를 했어요. 무수지를 무수지 담으면 콩 다 담거나 어떻게 해야 돼? 생채를 희한했다. 뭔가 저지르고 싶었어? 그때 이렇게 모두 것들랑 손이 떨려서 칼질을. 고생 많이 했어 그동안. 내가 뺀대요. 아직은 내가 이사 두들 매기하는데 그냥 모든 게 엄마가 선물이 나오더라. 참 재밌네. 까매들 까매들. 어, 쟤네들도 나왔어. 여자들 코르스 넣는 애들 봐봐. 세 명. 어깨에다 밧줄 묶어서 밧줄. 밧줄. 까매들인가 봐. 봐봐. 꽁꽁 묶어라. 쟤네들 어떻게 해? 어? 쟤네들 꽁꽁 묶으면 어떻게 해? 맞아, 생채. 응. 비우는 게